네, 아파트 시세 변동추이 보시겠습니다. 4월 12일자 기준이고요. 매매가는 평당 5,196만 원대, 전세가는 평당 2,089만 2천 원대에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30평대 기준 아파트 매매 시세 가격 말씀드리면은요. 매매 호가는 13억에서 22억대, 전세 호가입니다. 30평대 호가 6억에서 14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30평대 아파트 역세권별로 시세를 보시게 되면은요, 역삼역으로 해서 개나리 6차 재건축 아파트로 이루어진 거죠. 역삼 자이 아파트가 2016년도식입니다. 19억에서 20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개포 한신 아파트 매봉역 기점으로 위치를 하죠. 85년식인데요. 18억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2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소형주택 시세로 말씀드릴게요. 평형별로 나누어 보았고요. 분양시세, 전세시세, 임대시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교통 호재가 기대가 되는 지역 강남 지역입니다. 또한 풍부한 배후 수요까지 지니고 있는 강남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고 그에 따른 호재는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주시죠. 예, 임대사업 하는 지역으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 보시면 낭동구에 위치한 자치구 되겠고요. 2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웰빙 주거 환경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또 관광 특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면서 관광 명소로 해서 이렇게 다수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 즐길 거리들 아주 많은 곳, 또 강남구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요. 또한 풍부한 임대 수요층까지 아주 탄탄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다수의 직업군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양질의 임차인 수요층 아주 풍부하게 가져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호재 면에 있어서는요, 다수의 교통 호재, 지금 현재에도 교통 여건 아주 우수한데요, 더욱더 편리하게 되어질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에 완공 목표를 두고 있는데, 강남부터 용산역까지를 기점으로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연장에 대한 계획도 함께 있습니다. 지테스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미 통과가 되었고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또 연장항이 있고요. 그 중심에 또 강남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또 2022년에 착공을 또 예정해 두고 있는데요. 강남권을 또 경유하게 되죠. 위례 가천선도 함께 강남권을 경유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교통의 호재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지하에는 도로가, 또 지상에는 공원과 도로가, 또 복합시설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개발이 되었을 때, 완료되었을 때는 서울시 전역으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장 큰 규모의 122만 명의 고용 창출 기대할 수 있는 국제고려 복합지구의 개발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사옥이나 영 동대로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또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롯데칠성부지 코롱용지의 개발이 된다면 대기업 효과도 늘릴 수가 있겠죠.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 도모해 보실 수 있고 또 고용창출 효과 도모해 볼수 있는 양재 RNC 특구도 있고요. 특히나 이 강남구의 구시가지를 또 현대화할 수 있게끔 주거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재건축 또 리모델링의 호재도 이렇게 다수가 현재 또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 강조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우수하지만은요, 앞으로 더 높은 시세 차익의 실현감도 아주 높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저희가 투자 방향성을 잡아보는 게 좋을지 투자 포인트도 정리해 주시죠. 지금 현재에도 소형주택의 인기가 대세죠. 지금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은 계속해서 1인 가구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2025년이 되는 해에는 34%로 해서 전체 3명 중에 1명은 1인 가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형주택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겠고요. 투자하기 좋은 소형주택 예시 한번 드려볼게요. 실수요할 수 있는 또 투자하시기에 좋은 두 가지로 접근하시기 좋겠는데요. 13평 내외의 투룸 신축입니다. 분양 가격 3억 9천에서 4억 1천만 원이고요. 시세가 3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 2억 9천에 놓는다면 소액 투자 1억 원으로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도 월등히 높은 3,110에서 120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과 전월세 시세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매물에 대한 상담은 전화 많이 주시면은요, 연락드릴게요.